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을 전해드리는 자유분방 과학쇼 다락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언제나 즐거운 과학의 장풍을 마구마구 쏘는 장풍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회사를 나오고 아니면 여기까지 올 때 어떤 교통수단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버스를 타고 버스를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왔어요. 어디 지방에도 오셨나요? 멀어요. 아, 멀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정말 요즘 이 현대인들을 보시면 이제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바삐 막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점심도 그냥 대강 먹어요. 그냥 빨리 나오는 거 먹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선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 이거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살기 위해 먹는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먹기 위해 삽니다. 그 친구 있어요. 요즘 사실 이제 먹기 위해 사는 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TV만 틀면 굉장히 먹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막 밤 11시 때쯤 야식을 시켜 말아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내적 갈등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때 막 TV만 딱 틀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먹방들이 있죠. 자, 우리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요리와 이제 맛에 관한 그런 과학의 원리를 지금부터 맛깔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다락방의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장풍! 자, 우리가 이제 특별한 날이 되거나 아니면 기념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외식을 하러 가지요. 외식. 자, 우리가 외식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가야지 좀 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레스토랑. 어디 갈까요? 스파게티집. 스파게티집. 우리 계신 아버님은 외식으로, 가족 외식을 어디로 갈까요? 한식집. 아유, 이기적인 가장. 아유, 자기 입만 알아. 애들이 싫어하는데 또. 자, 우리가 이제 이 고급진 레스토랑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고급스러운 다락방에서 오늘 저 풍 셰프가 고기도 살리고 맛도 살리는 비법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불도 써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을 한번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이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프랑스에 굉장히 오래된 요리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120년 전통으로 이루어진 르 꼬르동 블루라는 학교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꼬르동 모르시죠? 르 꼬르동 블루라는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취생분이 있습니다. 자취생 요리 경력 한 10년 이상 된 우리 자취방의 요리 여신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우리 자취방의 빅마마. 자취방의 빅마마.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불을 다뤄야 되니까 조심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장갑으로 그 저희 집 개가 세 마리 있는데 개 똥 치울 때마다 저는 이거
어머님들이 고기를 이제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과일에 재우잖아요, 그죠? 재우잖아요. 자꾸 재워요. 어머니들은 자꾸 재워.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재우고, 일어나면 또 재우. 자, 자꾸 재우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기를 과일에 재운다고 하면 좀 연해진다라는 건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그냥 일반 그냥 고기를 굽고 과일에 재운 고기를 구워서 맛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그냥 과일에 재워놓고 그냥 이게 맛있나 보다 해서 그냥 구워 먹잖아요. 근데 다락방은 달라요. 다락방은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 콜라 그리고 키위 한번 재워봤습니다. 누가? 제작진들이. 직접 한번 여기서 이제 구워서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자 이것도 과학 실험이니만큼 다락방이니만큼 자 보세요. 고기를 똑같은 정육점에서 똑같은 질량으로 똑같은 부위를 저희가 사서 재워놓은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고기, 동일한 양, 동일한 불의 세기로 지금부터 이제 한번 구워 볼 것입니다. 동시에 켜야 돼. 왜냐면 이게 확실한 과학 실험을 해야 되니까. 자, 내려주셨어요? 네. 자, 돌려주세요. 고기 못 굽는 사람들이 꼭 가스불 올려놓자마자 고기를 넣어요. 에이, 기다려야지. 우리 고기를 먹을 줄 아니까 좀 기다려야 돼.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 고기 구우면 여럿이서 고기 먹으러 하잖아? 그러면 고기 굽잖아? 말 한마디 안 하고 쳐다보는 거 있어. 똑같이 엘리베이터 하잖아, 엘리베이터?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하면 다 같이 어딜 봐요? 1, 2, 3, 4, 이걸 봐! 그죠? 네.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 자, 이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요소리! 야, 요소리! 요소리가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냄새가 맞지? 아, 좋죠? 아, 냄새 좋아요. 냄새를 좀 마음껏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냄새가 또한 어떤 과학의 화학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아, 냄새를 우선. 이제는 우리 한번 이거를 직접 찢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게 키위. 와, 잘 찢어져. 이봐. 아, 찢어지네. 이거는 콜라. 아무래도 덜 찢어지네. 이거 파인애플. 파인애플. 잘 찢어지네. 쭉쭉 찢어지네. 신기하네요. 이거는 파인애플 통조림. 하하. 허라. 잘 안 찢어져요, 진짜로. 여기에 놓여 있는 재료 이제 고기가 어떤 게 더 연한지 우리가 직접 이제 맛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찢어 봤지만 아, 내가 진짜 아까부터 고기 굽는 동안 이 칩을 한 2리터 흘리신 분. 나는 이 고기는 꼭 먹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역시 제 예상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 고기 매니아 같았어요. 그렇죠. 자, 한 분씩 포크를 집어주시고 또 분명히 여기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지가 만든 음식은 왜 지가 안 먹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맹셰프랑 저부터 우선 먼저 한번 먹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먹고 얘네들은 네 개 다 먹이고요. 어때요? 오케이. 자, 저는 파인애플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제가 구운 콜라를 먹겠습니다. 어떠세요? 콜라 맛이네요. 정확한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파인애플 끝맛이 오빠 파인애플이야. 정말 맞네. 파인애플로 절인 게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자, 우리가 지금 이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인애플 맛 이것이 아니라 조직 어떤 이 고기의 연함 응? 얼마나 좀 연해졌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식감을 보는 거죠. 자, 하나씩 입에 넣고 어떠세요? 괜찮아? 응. 침 닦으시고 세 분은 침 닦으세요. 어, 너무 침을 흘리시네. 어? 다 같이 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호 먹어 먹어 헤이 랄랄랄랄랄라 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호 먹어 먹어 헤이 랄랄랄랄랄라 삼겹살에 된장 고추장 넣고 상추 밑에 깔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정식입니다. 정식. 정식처럼 먹었어요. 오늘 정식. 예. 정식 그렇게 가정식 백반을 좋아하고. 네. 그죠? 정식. 자, 이 네 가지 이제 중에서 우리 봐봐.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 콜라, 키위였어요. 자, 가장 좀 연했던 것 어떤 건가요? 키위. 키위. 네. 아하. 그리고 가장 좀 질겼다는 것은? 콜라. 콜라. 아하. 또 파인애플이 제일 연했고. 연했고. 그리고 의외로 파인애플 통조림이 질겼어요. 네. 허허. 파인애플이 제일 연했던 것 같고 같고 저도 통조림이 제일 질긴 것 같아요. 아하. 종합해 보면 파인애플이 제일 파인애플 키위가 좀 제일 연했고 파인애플 통조림이 좀 질겼다는 분 세 분과 그리고 우리 정식만 먹는 박정식 씨는 파인애플 통조림이 아니라 콜라가 제일 질겼다라는 것. 네.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주 맛있게 드셨죠? 네. 자,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과학적 설명을 좀 들어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다가 좀 들어주세요. 먹기만 하지 말고. 자, 우선은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키위, 파인애플 안에는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고기는 주로 단백질이죠. 고기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키위에는 뭐 액티니딘이라는 그 효소랑 그리고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효소가 단백질의 조직을 끊어서 우리가 좀 더 고기가 연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콜라 또한 우리 아까 전에 좀 콜라가 제일 좀 질기다고 했지만 콜라도 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렇다면 희한하잖아요. 우리 파인애플, 생파인애플은 조금 연했고 이 파인애플 통조림은 똑같은 파인애플인데 왜 더 질겼을까요? 우리가 통조림을 만들 때 보면 그 가공 방법 중에서 얘네들을 보관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열처리하다 보니 파인애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소가 파괴가 되면서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성질, 특성을 좀 더 약화시켰기 때문에 좀 이 통조림 안에는 좀 더 질긴 고기가 숙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런 뭐 단백질 분해 효소는 또한 많이 우리 주변의 과일들 중에 파파야. 뭐 우리가 주변에 잘 먹는 건 아니잖아, 파파야. 그죠? 어디 뭐 놀러 가서나 먹지. 무화과. 무화과도 뭐 사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뭐 쉽게 뭐 주워 먹는 건 아니고 생강. 그 생강 등 이런 것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뭘 먹을 때 맛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겠다 맛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이 맛을 결정짓는 것 무엇이냐면 사실 불 그리고 온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씹는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 콜라 맛도 있었고 뭐 키위 맛도 있었고 파인애플 맛도 있잖아요.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공감각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냄새로서도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보는 것으로서도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청각으로도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감각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씹었던 이 고기는요. 무엇에 따라서 고기 맛이 달라지냐면 근섬유. 자, 이제 과학적 용어가 나와요. 근섬유, 결합조직, 지방조직 이 얼마만큼 분포해 있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섬유는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세포를 얘기하죠. 근섬유. 그래서 근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콜라겐. 들어오셨죠? 콜라겐. 콜라겐에 무엇이 어떤 음식에 콜라겐이 많을까요?
돼지껍데기 그렇죠. 뭐 이렇게 많다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가 질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60, 70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젤라틴이라는 걸 바뀌어요. 젤라틴. 들어보셨죠? 젤라틴. 젤라틴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콜라겐이 열을 받아서 젤라틴으로 변하고 그 젤라틴이 얼마만큼의 변하냐에 따라서 고기가 연해지고 그리고 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도 다락방을 이제 보시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우면서 그냥 야 고기 많이 익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야 고기에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많이 변했냐?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콜라겐이 어떻게 젤라틴으로 많이 바뀌었어? 한 20% 바뀌었어? 막 이렇게.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먹는 것에서 또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연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기 안에는 우리 음식물 안에는 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 이거 탄수화물이죠.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무엇일까요? 단백질.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수많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좀 맛있는 그런 냄새를 막 주지요.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마이야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이야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집에 계신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야 오늘 우리 고기나 먹으러 갈까?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다락방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야 우리 한번 마이야르. 밑도 끝도 없는 다락방입니다. 자. 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맛과 향기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인데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열을 가하면 그 음식물 안에 DNA 같은 것이 손상이 되면서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이 암, 이 암의 원이 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니까 적당히 익혀야 된다는 것. 자, 또한 우리가 맛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우리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것.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주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비빔밥. 어? 비빔밥을 착 나물에다가 계란 무름 탁 해가지고 막 비빔밥 비먹는데 만약 고추장 색이 파랑색이라면 파란색 비빔밥 고추장 비벼가지고 먹었어. 어떻게 맛있을까요? 자 만약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막 진짜 고추장이 파란색이고 오렌지 주스를 먹는 거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를 착 짜가지고 딱 먹는데 오렌지 주스가 갈색이라면 그렇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 보이는 것과 맛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한 번씩 딱 그 오면서 스티커를 붙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제가 뒤에서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음식물 쓰레기야? 저는 이게 샐러드거든요. 샐러드인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던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씩 보시면 이거는 샐러드의 재료를 하나씩 다 이렇게 펼쳐놓은 거고 2번은 샐러드의 재료를 한 대 다 모아놓은 거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샐러드를 먹을 때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보지 않나요? 그냥 다 섞어놓고 그냥 뭐 이 안에 어떠한 음식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찍어 먹죠. 세 번째는 이런 음식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놔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1번 스티커 붙이신 분들 중에 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이 왜 제일 맛있어 보였을까?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1번. 희한하네요. 자, 1번. 자, 왜? 1번. 1번이 왜 제일.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뭐. 집에 갔더니 막 뭐 리모컨 같은 것도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뭐 티셔츠 같은 것도 딱딱 이렇게 상표가 보여야 되는 막 이런 그런 성격의 소유자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게 그냥 펼쳐놓은 게 맛있어 보였다. 네, 하나씩 집어서 월남쌈에다가 싸놔두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월남쌈? 여기서 월남쌈을 응용한 다락방 애청자죠. 하나를 보고 응용을 한 1번 월남쌈이 생각났다. 혹시 2번 선택하신 분? 자, 오케이. 앞에
전달해 주세요. 자, 2번. 왜 2번?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양이 적어 보였어. 아. 여자분들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네요. 깔끔해 보이고 월남쌈을 생각하면서 가장 작은 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먹을 건 이거다. 아, 또 2번.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한 번에 또 먹는구나. 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세요. 깔끔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양이 적고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싸서 젓가락으로. 아, 역시. 어차피 입에 다 들어가면 다 섞여. 뭐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하. 자, 우리 3번 선택하 지금 남자분. 왜 3번 선택하셨죠? 네,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가 완전히 된 느낌이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만 이렇게 놓여 있는 느낌이고요. 조리 전.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리 중. 네. 조리 후. 그렇죠. 이제 먹겠구나. 네. 역시 남자는 간단해요. 남자는 그냥 딱 서론 본론 결론 전중 후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역시 남자는 그렇지. 여자들은 막 양도 적어야 되고 막 깔끔하고 남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남자는 그냥 딱 전중 후구나 이게. 역시. 자, 근데 이게 놀라운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3번이 바로 어떤 그림의 작품이에요. 그림의 작품입니다. 딱 보면 여기 이제 그 바실리 칸딘스키라는 분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토대로 그대로 이 채소를 배치한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맛있어 보이고 또 선호하는 그런 샐러드의 배열이 바로 요 샐러드라고 합니다. 시각에도 맛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더 맛있게 먹는 방법, 훨씬 더 식사를 이제 깔끔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배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모임에 나가서 이제 한 마디씩 막 하라고 하죠. 특히 막 이제 막 건배사,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막 세워요. 야, 네가 뭐 건배사해 그러면 뭐 나가지고 야 건배 할 때, 저는 항상 하는 이 건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죠. 세상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야, 우리 모두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즉 우리가 잘 먹기 위한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한 몸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지금까지 모두가 즐거운 과학공간 다락방에서 장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풍!